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은 2600선은 계속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바닥권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향방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연준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이제 금리 목표치의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죠. 네. 인상이 이제 앞으로 두 번 정도에 의해서 적절할 것 같다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때 FOMC 때 금리를 50bp 올렸던 만큼 6월이나 7월에서도 어떤 이제 비슷한 수준의 어떤 긴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개인분들께서 시장이 많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바닥이 잡혔고 이제 급락은 어느 정도 1단락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좀 통과하면서 하반기 이제 미국의 긴축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말에서 이제 6월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좀 박스권 장세 들어서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좀 회복이 되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통화 긴축 부담이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좀 되면서 자금 유출이 개선이 되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장 좀 가속화시켰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제 2분기 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어를 해준다면은 우리 증시에도 이제 훨씬 좋은 수급이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 일단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유동성 증가율의 시차 효과, 달러 강세로 인한 투기 제어, 그리고 국제 원자재 지수 증가율 정점 형성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일단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2, 3분기에 정점을 형성한 다음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서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었거든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을 때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도 그때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좀 형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을 이제 떠나야 되냐 아니면은 뭐 종목을 다 팔고 이제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자금을 다 빼신다거나 완전히 이제 뭐 시장을 떠난다거나 이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저점에 내려와 그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좀 잡아 나가시면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급락은 1단락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증시에서 떠난 상황은 아니다. 저점 매수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권으로 이제 예측을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략해야 할 섹터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올라왔을 때 콘텐츠주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뭐 정부 지원적인 측면이 있고 K-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어떤 글로벌 OTT 기업으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인기를 계속적으로 끌면서 OTT 기업의 한국 콘텐츠 투자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 보셔도 이제 연간 최대 시청 드라마 순위에서 한국산 드라마가 2020년에는 9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6개가 톱백에 차트인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톱 50으로 좁혀봐도 올해 9개의 드라마가 좀 순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각국의 어떤 로컬 콘텐츠에 비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OTT 한국 드라마 수급 경쟁 심화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오히려 업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향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때는 악재였지만 지금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호재거든요. 왜냐면은 다시금 이제 저점에서 또 잡아나가실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호재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애플 TV, 뭐 아마존 프라임, HBO 같은 이런 다양한 글로벌 OTT들이 아시아 확장을 계속해서 또 본격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어떤 구작 라이브러리들까지 같이 이제 좀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했던 6개의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가 비영어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시아권 작품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유일하게 이제 유료 가입자가 순증하는 지역에서 가장 압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고성장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주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저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예예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동사를 보시면은 신작의 흥행, 뭐 해외 판매 선방으로 해서 라인업이 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좀 상당히 좋은 흐름,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1분기 이제 연결 매출 기준 매출 보시면은 1,2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1억 원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3%, 0.6%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로 동시 반영됐던 작품 중에 25, 21라는 작품 많이들 좀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이제 와이프가 39살입니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뭐 눈물샘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 줬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IMF라든지 이런 힘들었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냈던 어떤 성장 스토리.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같이 이제 좀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좀 감동도 받고 좀 울고 그랬거든요. 몰입하면서. 아, 울기까지 하셨어요? 예, 같이 좀 울고 이렇게 좀 맥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공감대 뭐냐 이게 뭐냐면은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비슷한 연령대 분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소년 심판 이게 이제 또 흥행을 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톱텐의 랭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치나 티빙 같은 이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판매가 또 늘어나면서 작품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OTT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영 편수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매출 성장을 일으킨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한 42% 증가시키면서 수익성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콘텐츠의 OTT 편성이 또 확대가 될 건데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좀 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작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거고 13편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되고 론칭이 되면서 규모가 또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넷플릭스에서 동시 반영되고 있는 그 이병헌 배우 나오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또 연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다들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티빙에서 론칭된 괴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반영되는 링크 같은 이런 작품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넷플릭스나 아이치에 이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작품을 공급하면서 하반기 이제 애플 TV 플러스까지 포함하면은 동사의 OTT 글로벌 파트너십이 점점 더 이제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최근 이제 넷플릭스 1분기 가입자 마이너스 20만 명 기록하면서 국내 콘텐츠도 같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거는 11년 만에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닝 쇼크거든요. 네. 요게 이제 4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이제 국내 콘텐츠사들도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는 가입자는 줄었는데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ARPU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인데 게임에서 한 명이 특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낸 거를 이제 평균 수치를 산정한 거거든요. 요거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콘텐츠 위축을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벌 가입자는 줄었는데 아시아 가입자는 110만 명이 오히려 순증을 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그 몸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 보시면은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좀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가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이렇게 좀 상황을 보시고 저는 이제 사실 투자하기는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괜찮은 상황이란 말씀이죠? 네네네. 그래서 1차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7만 8천 원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